오케이. 먼저 혈중석을 권속에서 바꿉니다. 왜냐면 상층을 가려면 무게를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루드비에지 뭐가 바뀌었지? 7점 뭐 이런 게 바뀌었지? 12 모공 15%도 있는데 15% 홍석 물리 12점 그래 이런 것도 있고 2.7 권속 안에 끼워도 되겠다 오케이 19점 권속에 9점 10% 내가면 됐어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톱단창은 이렇게 물리 18, 18, 그 다음에 야수 하나 끼겠습니다. 건속으로 끼도 상관없겠다. 네임드 가기 전이니까. 요거를 맨 끝에 거를 건속으로 끼도 상관없겠습니다. 네임드 갈 거니까. 네임드 앞에서 바꾸면 되니까. 일단은 보자. 상층으로 가겠습니다. 야남 성당 구역. 오케이. 오케이. 성당 구역 와서 오른쪽 편으로. 여기로 돌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밟고, 여긴 다 뚫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또다 뚫는 데라서 그냥 가겠습니다. 아야, 그러고 여기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빠르게 돌면, 몸안 잡고도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로. 늦을 뻔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예, 왼쪽 편에 예, 정면에 여기 화염 여기가 바로 상층문입니다. 야굴에서 상층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성 열쇠를 그리고 아이템 푸른 비약 하나 물약 하나 먹고 쪽값 빼시면 됩니다 이거는 또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쭉쭉 가면 앞에 램프. 상층 첫 램프입니다. 오케이. 얘들 조심해야 될게 맞으면 타격 처리 보면 발광이 걸립니다.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거대한 호수 칼일 문자. 모든 데미지 컷 상승 4%.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갑니다. 사실 여기가 쇼컷인데 나중에 진행을 하셔야지 쇼컷이 열립니다. 이렇게 발광이 안 걸린다. 뒤로 바꾸.
맞았는데 발광이 안 걸리네. 원래 발광이 걸려야 정상입니다. 까마구도. 해독제, 돌멩이, 뭐 이런 거 해독제로 맞으면 까마귀 날고 난 뒤에 때리시면 됩니다. 뒤에 아이템 하나. 발광의 사열 9. 하나. 진행 방향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쭉쭉 가시면 됩니다. 보통 위에는 뚜까 펴는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휘둘 때 패링을 거셔도 됩니다. 이렇게. 뚜까 펴고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템, 안 주나? 요 바로 밑에 살짝 걸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개몽 쪽쪽이가 있거든요, 여기. 와우, 야, 눈치챘다, 야, 씨. 조심해서, 알트 차징으로 내장 뽑기 하시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오우, 쉣. 성가대 세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 묶고 뒤돌아서면 야수가 한 마리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좀 긴 아이템이 있으면, 자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템을 뭐 열쇠를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정상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여기 딱 뒤돌아서면 야수가 많이 나옵니다. 패링 가볍게 거시면 되고, 오케이. 혈색의 파편 하나. 쭉 문이 저쪽에 닫혀 있으니까 문이 안 열립니다. 반대쪽에서 열어야 되죠. 근데 이쪽 문은 열립니다. 여기 미음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요 반대쪽 문도 안 열립니다. 가면. 한번 가볼게요. 네, 또 반대쪽에서 열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 보면 위에 저기 샨들리아가 떨어집니다. 저 위에 야수들이 있거든요. 야수들이 툭 떨어지면서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여기로 올라갑니다. 다시 밖으로. 자, 문에서 칼을 펴고 계속 맞노? 안 맞는데 원래. 원래 한 번씩 그냥 쭉 때리시면 됩니다. 이런. 이렇게. 그러면 세 마리를 간단하게 잡죠. 파편, 파편, 덩어리 하나. 이렇게 죽고 난 뒤에 방향이, 진행 방향은 왼쪽 방향인데, 지금 왼쪽에 야수 하나 보이죠? 야수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야수가 없습니다. 혈색의 파편 하나. 여기 뭐 개몽 쪽쪽이가 있거든요. 여기 카릴 문자랑 개몽 쪽쪽이. 개몽 쪽쪽이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변형 공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제가 경직을 먹습니다. 그럼 그냥 지시면 제가 도로 개몽을 뺏깁니다. 별의 눈의 사냥꾼 증표 좋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은 여기 돌아가시면 아이템 하나 먹고 의식의 피 5, 3개. 이 소리는 요 반대쪽 벽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몬스터가 아까 여기 한 마리 있었죠. 야수 한 마리. 자, 여기 가보면 벌레가 한 마리 있는데 얘를 잡으려고 잘못했다가나 요 뒤에 개몽 쪽쪽이가 있습니다. 흰석 덩어리. 제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모르고 쭉 들어가다 보면 뒤에서 개몽 쪽쪽이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딱 사다리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몽 쪽쪽이가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이게 작전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는 요 왼쪽 길에 계몽적적이 두 마리, 오른쪽에 계몽적적이 한 마리,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 계몽적적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같이 싸우면 조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서 제가 올 때까지 뛰어가는 동안에 제가 마법을 씁니다. 홀드 마법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패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비약. 눈 가리개 모자 하나. 광인의 지식 하나. 광의 지식 두 개. 진주 민달팽이 두 개. 이쪽 문이 열리고 반대쪽이 열린 거죠. 대신에 또 진행 방향이 이쪽입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한 마리 있고 저문 쪽에 한 마리 있고 저기 문 쪽에 있는 저 맞은편에 있는 애가 오른쪽 말고 맞은편에 있는 애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네. 똑같이 패시면 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수원탄 열쇠를 먹고 이쪽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모든 문이 다 개방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큰 문을 딱 들어가 보시면 제스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벤트랑 관련된 제스처입니다. 교신, 얘한테 말을 걸면 교신 똑같이 얘랑 이거 이쪽이네. 교신. 나중에 이거는 제스처는 이벤트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 왜 야오 야. 이제 밑에 층을 내려갑니다. 아이템 아까 오 쌍둥이 파편 아이템 안 먹었구나. 이렇게 정면으로 이 문을 열면 고아원 문이 열립니다. 발광의 사열 9. 자, 이렇게 쇼컷을 열어줍니다. 그럼 아까 제일 큰 문. 여기 바로 앞에가 램프가 있습니다. 저 밑에 램프 보이시죠? 안 보이네. 저기, 끄트머리에 램프 보이시죠?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램프. 오케이. 램프 무시하시고, 진행 방향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여기 이제 청계사자가 있죠? 이제 네임드입니다. 곧. 자, 근데 네임들을 보면 제가 지금 카릴 문자를 카릴한다 흘정석을 근속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네임드가 근속 그런 네임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로 가서 야수로 바꿔 끼고 오겠습니다. 랩업도 좀 하고. 바로 이 뒤에 나타나네. 랩업을 좀 하고, 자, 이거 올리냐? 기술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렐 문자를 건속이 아닌 야수로
바꾸고. 그다음에 상층 구역이 여기죠.